그 임상아 씨 노래 있지? 그 노래 한번 그냥 불러봐봐. 제대로 불러. 뮤지컬. 아, 저 노래를? 저 노래 아니, 어려운데? 원래 노래방에서 맨날 하는데, 이 그치, 저거는 그냥 신날 때는 잘 나오지. 안, 너무 안 나오는 거야, 진짜. 너무 창피해서. 그럴 수도 있지. 내 삶을 그냥 내버려도 더 이상 간섭하지 마. 나 이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날개를 펴는 거야.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돼야만 해. 이제 나라, 이제 나라. 진정 나의 인생은 지난 리듬 그 속에 나 또다시 삶을 택한다 해도 후회는 없어. 음악과 함께 가는 곳은 어디라도 좋아. 또 다른 길을 가고 싶어. 내 속에 다른. 어, 야, 그 가성으로밖에 안 나오네. 진성이 안 나오네. 진성이 진짜 안 나왔어. 이제 나라, 진정 나의 인생은 또 다른 길을 가고 싶. 아, 완전 깜짝 놀랐죠. 들어본 또 독감놀. 어떡하지? 야, 이걸 어떡하지? 일단 소리가 정리가 하나도 안 돼. 정리가 하나도 안 돼. 그러니까 톤 정리도 전혀 안 되고, 그다음에 좀 리듬도 안 되고, 그리고 다만 이제 뭐 가성으로 내는 호흡 이런 거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고. 네. 사실 결국에는 노래는 감정 표현이거든. 네. 감정이 너무 맑아. 언니 제가 또 안 그런 감정도 안 많이 있어요. 아, 일단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데 네. 진짜 심각해. 언니가 저렇게 심각한 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. 그냥 좋은 언니로 계속 지내지.